며칠 전에 이자인교회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원에 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제목이 신나는 목회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딱 써서 붙여놓고 그런 것을 꿈꾸는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탁한 그 강의 그 시간을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곳에 끝나자마자 저의 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한 이재인교회를 다녀와 계신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강교인 목사님이셨고 장로교인 목사님은 몇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회가 감리교회 안에서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런 그 순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운명론적인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요. 그게 몸으로 오더라고요. 운명론자에게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명론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한 관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큰 교회에서는 왜 도와주지 않지? 돈도 좀 뚝 떼서 주고, 돈만 아니라 교육도 좀 뚝 떼서, 우리 같은 미자교회, 미자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지? 썼어. 자립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왜 노력을 해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꾸준히 말하지? 시간 뽑아서 해봐야지.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귀에 역력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한 두세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이들은 다 아까라고 노인들만 있는데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내가 박사학위만 있었더라면 아니 내가 사업을 할 기본 자금만 있다면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예쁘기만 했다면 나는 지금 땅을 사서 그것을 살펴보느라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소면가를 샀는데 그것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초에 대해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장가들에서 못 가겠어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소유에 묶여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운명론자들은 언제나 소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떠한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운명론자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할 때가 있고 또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운명론자는 체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게 하고 체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찬 믿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행성 아니라 능동적인 기회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 그 숨길을 쫓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싶지만 낙관적인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내일은 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삶의 시시콜콜한 기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과 관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록 세상의 어둠의 덮개에 가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세상, 우리는 세상 분 안에 제약받지도 굴하지도 않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너도 내 삶 속에 존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살려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걸음을 떼어 승리하신 주님께 맡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질수록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삶과 고난보다 강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치유의 임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악착 같은 발버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하늘의 손길을 찾는 일입니다. 아멘. 나의 완벽함, 그것을 압니다. 나의 완벽함보다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